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의적 기성입니다. 오늘은 이런 매직 서클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 매직 서클은 이렇게 돌리면 다른 모양으로 변신이 가능해요. 또 한번 돌리면 이런 모양으로도 변신합니다. 이 매직 서클은 이 하트 유닛을 겹쳐서 만든 건데요. 이 매직 서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색종이 8장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만드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색종이를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펼쳐주세요. 종이를 돌려서 역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펼쳐줍니다. 그런 다음 이 지점이 이 가운데 정중앙에 오도록 접어주고 나머지 세 군데도 마찬가지로 정중앙에 오도록 접어주세요. 자, 다시 한쪽 부분을 이렇게 펼쳐주고 이 꼭지점이 여기 교차점에 오도록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 이 플랩을 다시 올려주시고 나머지 세 군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접어줄게요. 자, 다 접었으면 이번에는 뒤로 돌려서 여기 이 꼭지점이 중앙에 오도록 접어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접어주시는데 이렇게 접어주실 때 약간 걸리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 걸리는 느낌이 있는 곳까지 그냥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틈이 발생해도 상관없거든요. 그냥 접어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정확히 중앙까지 안 접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걸리는 느낌이 있는 곳까지 이렇게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종이를 다시 뒤집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벌려주고 벌려주면서 그대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다시 적당히 펼쳐주고 이번에는 이쪽 부분도 이렇게 양쪽 엄지손가락으로 벌려주면서 그대로 올려서 접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 이렇게 양쪽 부분을 잡아주고 가운데로 쓱 밀어주면 이런 모양이 됐죠. 이 상태에서 양쪽 플랩을 두 플랩씩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면 하트 모양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트 유닛이 한 개가 완성이 됐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7개를 더 만들어 줄게요. 자, 8개 유닛을 다 만들었으면 먼저 두 개 유닛을 결합해 줄 텐데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풀로 붙여주면 나중에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붙이지 않고 서로 끼워주면서 붙이겠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위쪽 하트 이 부분에 풀을 발라주고 위쪽 하트에다 발라줘야 됩니다. 이쪽 반대편도 풀을 발라줄게요. 그런 다음 아래쪽 빨간색 하트에 끼워줄 텐데요. 이 부분을 벌려서 좀 전에 풀 바른 부분을 이렇게 끼워줍니다.
풀 바른 부분을 꾹꾹 눌러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하트의 플랩을 이렇게 과감하게 벌려주고 주황색 풀 바른 곳을 이렇게 집어넣어줍니다. 자, 그런 후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꾹꾹 눌러서 풀이 잘 붙도록 해주세요. 그런 다음 이 위에다가 이렇게 노란색을 올려줄 텐데 올려주는 하트 이 부분에 풀을 바르고 반대쪽도 풀을 바른 다음에 주황색 플랩을 열어서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끼워 넣어주면 되겠죠. 오른쪽 플랩을 벌릴 때는 이렇게 과감하게 벌려서 감싸듯이 이렇게 끼워주면 쉽게 들어갑니다. 다시 꾹꾹 눌러서 풀이 잘 붙도록 해주시고요. 나머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좀 스피디하게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라색까지 다 붙였는데요. 이제 빨간색 하트를 보라색 하트에 끼워주면 완성이겠죠. 이렇게 빨간색 하트가 위에 있으니까 빨간색 하트에 풀칠을 해줄게요. 양쪽에 풀칠을 해준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보라색 플랩을 열어서 이렇게 한쪽을 먼저 끼워주고 다른 한쪽도 보라색 플랩을 과감하게 벌려준 다음에 풀이 묻은 빨간색 플랩을 그 사이에 이렇게 끼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풀이 덜 말랐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5분 후에 이렇게 돌려보면 잘 작동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에 더 멋지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